2021 K3 리그의 13라운드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과 리그 1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경주한수원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백종화 해설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김철호 골키퍼, 권승리, 강지용, 박선주, 유청인, 임창석, 박민수, 이재호, 유호성, 심광우, 김동률 선수가 나섭니다. 네, 11라운드 김해와의 경기에서 한 골씩 만들어내면서 무승부를 일궈냈던 심광호 선수와 김동률 선수가 오늘도 투톱으로 전방에서 공격을 전개를 하겠고요. 그 뒤쪽에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조금 두 선수를 위해서 좀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강릉 입장에서는 두 선수의 컨디션, 전방에서의 득점을 만들어내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오세훈 감독이 오늘 어떤 경기력을 또 들고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원정팀의 라인업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보원 감독이 이끄는 경주한수원입니다. 정규진 골키퍼, 김민준, 가소련, 서명식, 손경환, 신영준, 이재한, 김재민, 정태훈, 김찬희, 공다위 선수가 나섭니다. 오늘 겪었었는데 이제는 득점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팀의 13라운드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에 초록색 유니폼 경주한수원이 위치를 했습니다. 자, 수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 박스 안쪽 뒷발로 줍니다. 공다위! 막아냈습니다. 공다위의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김재민 오른쪽 측면, 자, 원터치 돌려줬어요.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 양팀의 태클 연결됐습니다. 자, 아크 정면 그대로 슛 막아냈습니다. 있는 경주한수원, 그리고 오른쪽으로 연결, 이번에도 차단이 됐어요. 자, 그대로 왼발 슈팅. 자, 비었는데 날카롭게 뒷전 헤더! 들어갑니다! 선취골 뽑아냈습니다. 경주한수원. 네, 김찬희 선수의 위치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강릉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지금 상당히 공간이 오른쪽에 많이 비어있었고 거의 프리한 상태로 크로스가 나갔거든요. 그렇죠. 코너킥 상황에서 펀칭으로 이제 클리어링 된 볼이 상대에게 갔고 경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 오른쪽 측면으로 바로 내주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재한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나도 날카로웠고 김찬희 선수의 움직임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자,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심광호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아, 이번에는 심광호 선수가 너무나도 멋진 득점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줬어요. 네, 정말. 네. 안쪽으로 넣어주는 패스가 상당히 정확했고, 그렇죠. 결국엔 왼발 각도 정확한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사실 상대 수비가 한 3명 정도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이 과정에서 너무나도 한번 쳐놓고 난 이후에 왼발 가마차는 슈팅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골문 구석을 갈랐기 때문에 아, 경주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태훈 선수가 앞쪽을 막고 있었는데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되고 있고, 자, 한 차례 접어두고 그대로 원거리 슈팅! 네. 자, 이번에는 오른발로 한 차례 가져갔던 심광호. 자, 4명입니다. 수비수자 4명. 자, 왼쪽에 뛰어가는데 공간! 아하! 이 공이 수비에 발에 맞았습니다. 네, 그렇죠. 박민수 선수가 좋은 공간을 향해서 좀 침투를 하고 있었고 다시 한번 가운데 원거리인데요. 오른발 슛! 오!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네, 심광호 선수가 이제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조금 분위기를 가져오려는 시도를 했다면은 강릉시민 축구단이 리드를 당하는 시점에서 심광호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 경주한수원이 리드를 가져가는 득점이 있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전에 모두 득점을 올렸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경주한수원, 오른쪽에 강릉시민 축구단입니다. 자, 침투합니다. 오른쪽에 손경환을 봤습니다. 손경환 날카롭게 땅볼 뒤쪽! 그대로 흘러가면서 위협적인 장면이 한 차례 연출됐습니다. 자, 김민준 높은 위치까지, 그리고 반대편으로 전환. 자, 그대로 흘렸는데 이 공이 연결이 됐어요. 안쪽 돌아서면서 슛! 좁은 공간 뒤쪽 연결, 신영준. 자, 원터치 그대로 흘려줍니다. 슈팅! 막아냈습니다. 김철호의 선방 공간 띄워줍니다. 잡아냈고
뒤쪽 슈팅! 나왔습니다! 김철호의 엄청난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아, 이것까지 막아내네요. 김철호 골키퍼 오늘 확실히 강릉이 위험할 때마다 멋진 선방을 통해서 아,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있습니다. 자, 오른발로 준비를 하고요. 날카롭게 안쪽 뒤쪽! 자, 지금은 정규진 선수의 엄청난 반사신경이 나왔습니다. 유호성 뛰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원더골이 터집니다. 유호성. 네, 이번 장면 확실히 왼발 가기 좋은 장면이었고 안쪽에 이제 많은 이제 태플린 상황을 잘 준비한다는 강릉시청이기 때문에 경주 입장에서도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더를 좀 많이 견제를 하던 과정, 정규진 선수도 골문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슈팅보다는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앞쪽에서 궤적이 바뀌지 않으니 프리킥에 반응할 한 발 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 차례 따라붙는 점수 그리고 역전골까지 뽑아내고 있는 강릉시민 축구단. 무너지더라도 득점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교체카드고요. 자, 서동현이 뛰어가는데요. 왼발 슛! 자, 엄청난 슈팅 한 차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서동현 선수의 능력이거든요.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아, 자, 또 한 번 끌어내서요. 김동률이 속도를 붙입니다. 왼쪽 파고들면서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던 김동률. 가만솔. 이제는 가소련 선수가 거의 뭐 자, 붙여줘요. 헤더! 헤더! 이번에도 서동현의 머리였습니다. 그렇죠. 전방으로 이제 뒤쪽에서 넘어오는 패스 크로스를 얼리 크로스를 그대로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던 서동현 선수인데 아, 확실히 어려운 장면에서 슈팅으로 가져가는 능력 하나만큼은 대단합니다. 자, 김철호 선수가 오늘 다시 한번 뒤쪽 가슴으로 잡아놓고 오른 아하, 지금은 아크로바틱한 슛이 나왔습니다. 네, 한 타이밍 빠른 슈팅을 통해서 김영국 선수가 골문을 한번 노려봤는데 사실 힘이 실리기 조금 어려운 자세였기 때문에 일단은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고요. 자, 가슴으로 잡아놓고 아크 정면에서 오버헤드킥. 자, 마지막 공격으로 보이는데요. 붙여줍니다. 다시 한번 뒤쪽. 마지막에 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태쿤. 그렇죠. 아, 이번에는 정태쿤 선수가 집중을 확실하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흐르는 볼을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부분 정태쿤 선수 입장에서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아요. 앞쪽으로 나가야 돼요. 길게 붙여줍니다. 자, 그대로 흘러가는데 뒤쪽 연결됐습니다. 왼발 크로스 가운데 갔어요. 가슴으로 잡아놓고 김영국! 김영국의 결정적인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2021 K3리그 13라운드 경기는 강릉시민축구단이 2대1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모든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화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안동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